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0일자 팔레온고 형사 강제집행과 업무방해 대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3사 판결입니다. 이제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이제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이긴 거죠. 이겨서 이제 이거를 집행관에 이제 강제집행을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관이 가서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조합의 2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걸로 기소한 겁니다. 업무방해죄로. 이제 문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때 이 강제집행에 방해한 업무가 집행관의 업무냐 조합의 업무냐 즉 판결문에 있는 집행 권한자의 업무냐 이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은 단독의 사법기관이고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이지 민법상 위임이 아니다. 민법상 위임이라 하면 그거는 위임자의 업무이지만 이거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집행의 업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집행관의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조합의 2주 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방해하는 업무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리를 다시 해라 라고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인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강제집행의 집행관은 단독 사법기관이므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주문에 있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한 퀴즈 같은 것에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강제집행, 조합의 2주 철거 업무를 위해서 판결을 집행관에 위임할 경우에 집행관이 나가서 집행을 하다가 위력으로 업무가 방해됐다면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집행관의 업무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